지금 제목이 장인 어른의 가불. 저희 장인 어른은 워낙 근엄하시고 호랑이 같은 분입니다. 뭐 보통 가족들이 다 모여도 언제나 안방에서 혼자 무게를 잡고 계시고요. 자식들은 모두 건넌방에 모여앉아 도란도란 화기애애하게 수다를 떨곤 하는데요. 초조카의 결혼식 전날 형제자매 사위들까지 한방에 모여 깔깔깔 웃고 있는데 제가 결혼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식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들어온 적 없으셨던 장인어른께서 건넌방에 납치셨습니다. 다들 앉아봐. 장인어른의 성격으로 보건대 이렇게 친히 건넌방으로 납셨다는 것은 자식들이 집안 대소사에 소홀했거나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임을 알고 있었기에 모두들 겁을 먹었고요. 이때 책임감 강한 큰 처남, 그러니까 집안의 장손이 다짜고짜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뭘 잘못했어? 그게 아버지, 저희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것 같긴 한데 내일은 손자 결혼식이 있는 기쁜 날이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처남이 무릎을 꿇자 잠시 눈치를 살피던 작은 처남, 그리고 처남댁들과 처형, 처제가 차례로 무릎을 꿇었고 백년손님이라는 우리 사위들까지도 엉겁결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때 주위에서 신나게 뛰놀던 애들도 어른들의 이런 모습에 놀란 듯 토끼들처럼 쩌르르 우리 옆에 앉았고, 그중 우리 막내는 지들이 뭘 잘못한 줄 알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안 떠들게요. 어른들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 화가 나시면 불호령을 내리며 집안을 발칵 뒤집으셨는데 그날은 헛기침만 연거푸하시더니 머리까지 긁적이시며 머뭇머뭇거리시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몇 장 꺼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이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과자 사 먹고 놀고 와. 아이들까지 밖으로 내보내신 아버지께서는 한참 동안 무서운 얼굴로 자식들을 둘러보시더니 평소보다 유난히 헛기침을 많이 하시면서 말문을 여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후년임은 이 애비가 8순이다. 예, 아버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기가 멋있기해서 말이다. 올해 돌아오는 내 생일날 팔순 잔치를 미리 땡겨서 해주면 좋겠다. 무릎을 꿇고 그 얘기를 전해들은 우리는 이 엉뚱한 말씀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역시 우리들의 의문점에 총대를 맨 건 처남이었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그 왜 미리 땡겨가지고 하시게요? 애비가 어렵게 부탁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무조건 따라줘야지. 집안의 장손이 돼가지고 무슨 이유를 다 다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애비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사회생활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엄청 많다. 니들도 알잖아. 그러니 팔순 잔치할 음식들을 음식점은 큰 곳으로 잡도록 해라. 이상 끝. 밑도 끝도 없이 끝. 팔순 잔치를 미리 해달라는 말씀만 남기고 끝. 장인어른께서 나가버리셨어요. 방 안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어떡해. 우리 아버지, 너무 어떡해. 어디 아프신 거야? 어디 아프신 거야? 2년 더 버틸 자신 없으니까 저러시는 거 아니야, 지금? 오빠 그동안 뭐 했어? 그리고 또 새언니는 뭐 했어? 아버지 아프신 것도 모르고. 아내의 통곡에 여기저기 여자들의 훌쩍임이 섞여들었고 남자 형제들은 죄인이 된 듯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욕탕을 다녀오신 장모님께서 들어오셨죠.
근데 니들 왜 이래? 이렇게 좋은 날 모처럼 만나서 형제들끼리 쌈박질이라 던겨? 아이고, 한두 살 먹은 아그들도 아는디. 이거 뭐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네. 그 순간 아내는 장모님께 다가가 장모님을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버지 어떡해. 아빠 많이 아프신 거 맞죠? 아니, 엄마도 몰랐어? 야, 아들이 뭐 잘못 먹었냐? 너 아버지 아직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지금이라도 새각 씌워뒀으면 아무다 너희들 이복 동생을 보고도 남을 양반인데 뭔 소리를 그렇게 해요? 태어난 장모님께 우리는 조금 전 장인어른께서 하셨던 행동과 뜬금없는 팔순잔치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께서는요. 그냥만 도둑이 제 말 저린다더니 이런 사단이 있을 줄 알았구먼. 사실은 말이요, 네가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이를 두 살이나 올려가지고 형님 뻘 되는 사람들이랑 친구 먹고 지냈고 동갑내기 갑장들한테는 동상동상 하면서 성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들통날까 봐. 그러는 게요. 아이고.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된 우리는 그제서야 장인어른의 조금 전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친구분들이 아닌 저희 집안 어른들이나 다른 분들께는 팔순을 2년이나 앞당겨서 차려드리는 이유를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일러주시더라고요. 니네 아버지 말이요, 그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진즉부터 계획 세우고 있었는데 일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마음이 어지간히 급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너 아버지 살리는 셈치고 생일에 맞춰서 팔순 잔치를 미리 땡겨서 해줘버려. 가족들은 따로 하고 아버지 친구들만 모셔서, 알았지? 응? 결국 우리는 장인어른의 분부대로 아주 큰 식당을 빌려 장인어른과는 두 살 위의 친구분들과 그리고 갑장인데도 평생 동생 취급받으며 억울하게 살아오셨던 어른들을 초대해 장인어른의 팔순잔치를 가불로 해드렸고요. 야. 장인어른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하셨답니다. 아, 이런 친구 있어요. 아버님이 더 과묵하신 성격이라 더 웃긴 것 같아. 조용히 글쎄요. 하시던 우리 아버님이 뒤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를 쳐놓으셨을 줄이야. 근데 있어, 참 훈훈하고 있어. 따뜻해요. 재밌잖아요, 이런 여유가. 그러니까. 이미숙 씨가, 아, 그래도 우리 아버님 카리스마 대단하신데요. 그죠? 당당하게 오셔가지고. 아, 이 팔찌 웃긴 얘기인데, 선희 언니. 우는 연기가 어찌나 리얼한지. 아, 눈물 났어요. 연기 정말 기가 막히죠? 네. 감정 몰입을 너무 했어요. 오늘 내리 이렇게 행복하게 끝이에요. 끝날 건데. 아. 왜 그런 얘기를 해? 아제 오늘 내리 끝입니다. 예, 이제 2시간 30분 남았어요. 이연희 씨, 옛날부터 생일은 당겨서 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어, 맞아요. 뒤늦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좀 당겨서 그렇죠, 하면 그렇죠, 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근데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막 마음이 한켠이 따뜻해지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리얼 스토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과수원, 논밭, 그리고 선산. 지금부터 6년 전 저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처음 소개받던 날 제 친구는 저에게 남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긴데 그 오빠의 별명이 경상도 왕자락하더라. 고향집 근처 사람이 집 짓고 사는 땅이랑 발 딛고 걸어갈 수 있는 땅 엄마 최다 그집 땅이라 카대. 우와. 그 오빠야가 5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그런 부잣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살았겠노. 막내 아들이라 부담 없고 니는 가슴 아주 땡 잡은 줄 알아라. 부잣집 막내 아들이란 소리에 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만난 남편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말수도 좋고 약간 무뚝뚝하고 잔정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남자였고 솔직히 확 끌리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뭐고? 뭔 남자가 저렇게 무게만 잡고 소리?
하긴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랐으니 아쉬울 게 뭐가 있었겠나. 아 그래, 사람이 저동도 빈틈도 없으면 안 되겠지. 그 후 전 무게 있고 게다가 부자라는 그 남자의 관심이 생겼고 한 달 정도 연애 끝에 저와 남편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른 되신 분께 처음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편의 고향집인 경상북도 칠곡군에 도착을 했는데요. 남편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 넓은 과수원이 보이더군요. 그때 남편을 소개시켜준 친구의 말이 문득 떠오르대요. 그 오빠의 고향집에 가다 보면 이 보이는 논이랑 밭은 다 그 집 땅이고 과수원도 있다 카더라. 땅뿐만이 아니고 막 산도 있다 카대. 대단하지? 그리고 전 시침을 뚝 떼며 슬쩍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야, 과수원이네. 와, 논이 아주 끝도 없이 이어져 있네. 오빠네 집도 농사 짓고 그거 하겠지? 과일 농사 지십니까? 그럼요. 저 과수원이 우리 집 거고 저 앞에 펼쳐진 논도 다 우리 집 겁니다. 솔직히 전 이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뚝뚝한 이 남자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저한테 이러대요. 농사요? 아마 시골에서 농사 안 짓고 뭐래 먹고 삽니까? 뭐 다들 농사 지어서 벌어먹고 살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더 있어 보이지 않아, 걔? 예, 아주 우아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쩜, 아우 사람이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노. 아우 있는 집 자식이라고 티도 안 내고 거만도 안 떨고. 아, 이 남자 참말로 진국 아이가. 그렇게 또 길을 지나다 보니 이번엔 저 멀리 작은 산들이 보이더군요. 그걸 보고 전 또 물었습니다. 오빠야, 시골에는 다들 산에다가 조상님 산소 모신다 하던데 오빠네도 조상님들을 따로 모셔놓은 그 산이 있습니까? 저 앞에 있는 산도 다 우리 집기입니다. 전 또 이런 대답을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남자의 대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 그럼 산에 묘를 모시지 너네다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초는 남아도는 게 산인데요 뭐. 불안하다. 오호호, 그렇죠. 도시엔 땅이 없어가 다 화장도 하고 그러지만 아 여긴 산도 많고. 호호호호. 전 혹시나 제가 너무 속보이는 질문을 한 거 아니가 살짝 민망하대요.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남편이 부모님 계신 집에 도착을 했는데 경상도 왕자란 별명을 가질 만큼 부유한 집치고는 너무도 소박하고 아담한 집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부자가 사는 집인가? 하긴 뭐 부자가 아무나 되나? 돈 많다고 펑펑 쓰면 어디 부자가 되겠나? 이렇게 검소하게 사니까 온 동네 땅이 다 자기가 땅이 돼서 부자가 되셨겠지? 안 그런가? 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후 추석을 맞이해 다시 고향집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명절 준비를 하며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과수원 농사 때문에 바쁘셨지? 아, 거기에 우리 결혼이다 뭐다 고생 많으셨지?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동그란 토끼 눈을 하며 이러시대요. 무슨 과수원 농사? 제가 듣기로는 고향집에 과수원이 있다고 하던데요. 아, 그 집에 들어오는 길에 있는 그 과수원 말하는 기가? 예, 오다 보니까 과수원이 억수로 넓던데. 예. 그러자 우리 어머니 부엌 천정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시더니 갑자기 들고 계시던 프라이팬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며 눈물을 보이시는 게 아닙니까? 내가 마 속상했어 마! 아이고 깜짝이야. 어머니, 와 극하십니까? 아이고,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닌지 막 수년 됐고만은. 아이고, 지금 나 내 그 생각만 하면 내 머리 싸매고 눕게 생겼다 아이가. 예? 그럼 그 과수원이 우리 게 아닙니까? 아이고, 말도 마라. 네 작은 시숙이 서울에서 무슨 그 화장품 사업한다고 막 돈이 필요하다 하길래 과수원을 넘겨줬더니만 반년도 안 돼가 막 쫄딱 말아먹었다 아이가. 니는 그걸 뭐 한다고 지금 과수원 얘기 꺼내갖고 내 속을 이래 다시 뒤집어놨나?
어머니 진정하이소. 지가 괜히 얘기 꺼내갖고 죄송합니다. 진정하이소. 아이고 나 막 그 생각만 하면 이 송창아지가 막 뒤집혀 서리. 내 그거로는 내 사과랑 배는 입에도 안 된다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갑자기 부엌 바닥에 주저앉으셔서 통곡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저요 그날 과수원이에게 눈물을 흘리시는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음식장만 끝낸 어머니와 저는 동네 어귀를 돌아다니며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하러 다녔는데 그때 제가 은근슬쩍 어머니께 이랬죠. 와 어머니 논이 참말로 많네요. 사방이 다 논인데 저걸 다 직접 농사 지으시려면 힘드시 않으십니까?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머니네 논입니까? 와 한두 건도 없네 얘. 사방이 다 논이면 뭐하노? 어디부터 어디가 아니라 여기부터 저 끝까지 사방천지가 다 너네 집 논이다. 그러면 그 많다던 논이랑 밭은 다 어디 있습니까? 논하고 밭? 예. 참말로 야 아까부터 어디에서 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건가 내가 모르겠네. 마기사 수십 년 전에 내가 너가 아버지 시아버지한테 시집 올 때만 해도 논이랑 밭이랑 억수로 얼마나 딱 크더만. 에이씨 저의 논 얘기에 어머니는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시작으로 신세 한탄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 됐으니까 내 말이다마는 그 많던 논이랑 밭이랑 이 집 식구들이 막 사이좋게 나눠서 다 해먹었다 이거. 너희 시아버지가 노름으로 해먹고 술 먹고 해먹고 엄내 가서 저 가수라들한테 퍼주고 해먹고 응? 너희 시아버지가 그 많던 땅 다 해먹고 나니까 남은 가수 너희 작은 시스기 사업 한 장 해먹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천지 해먹어. 우리 어머니 또다시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시더군요. 아이고 내 막 그 땅들 중에 막 개미 땅 그냥 많지만 남아놨어도 내가 일하고 고생 안 하고 살지 않겠나. 아이고 내 벌자야. 시댁의 나 머리 아파. 나 머리 아파. 시댁의 재산에 대한 과거사가 속속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주저앉아 통곡을 하시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요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차례를 지낸 후 저와 시댁 식구들은 조상님을 모셔둔 뒷산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전 산을 올라가며 어머니한테 이랬습니다. 와 어머니요 선산이 억수로 크네 예. 근데 조상님들이 많이 계신가 봐 예. 묘 하나하나 잘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그치 어머니? 그럴 거 없대. 조금만 지나면 여기 산에 다 들러엎어도 집을 짓고 혼자 안 하나. 그리고 네 아버지는 내 죽으면 화장해서 뿌리면 되는데 님 안 닦고. 네? 화장이라뇨? 여기 이렇게 훌륭한 선산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누가 선산에 집을 지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산을 올라가다 말고 또다시 길바닥에 주저앉아 이러시대요. 아이고 내 벌자. 니 도대체 왜 가는데 니 뭐한다고 나가. 니 또 왜 내 성을 뒤집어 놨노. 아이고 속 시끄러워라. 아이고 속 시끄러워라.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먼저 올라가시던 아버님과 식구들이 깜짝 놀라 다가오셨죠. 와 그러는데 뭔 일이고. 내 조상님들께 죄송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선산 말은 지키자고 안 했어요. 그저 장남이라고 다 해주고 막 하더만 이제는 조상님들 묘가 남의 손이 산이 돼버렸으니 어찌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나. 당신이 선산만 큰아들한테 안 내줬으면 큰아들이 오늘 같은 날 응? 고향에도 안 내려오고 너무 모질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큰 시숙이 외국에 계신 줄만 알았는데 그게 해먹었구나. 아니고 얼마 전 집안의 마지막 재산이었던 선산을 팔아 어떡해. 사업 자금에 보태 쓰시고는 사업이 망해 아이고. 그 후로 고향집에 연락을 끊으셨던 겁니다. 참 좋아.
그 사실을 알고 저도 절망적인 마음으로 어머니를 부축해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머니의 화는 쉽사리 풀리질 않았습니다. 하여간에 이 집 식구들끼리 살들도 좋아. 누구는 술 먹고 화투 쳐서 논밭 다 해먹고 누구는 낮짝에 처발하는 화장품 사업한다고 과수원 다 해먹고 누구는 영화 찍는 아 큰아들이 영화야 누구는 영화 찍는다고 선산 다 해먹고 아이고마 식구들끼리 해먹은 게 말 아주 배 터져 죽겠네 아이고 당신 참말 뭐라 카노 누가 뭘 자꾸 해먹고 못다 카노 아가 내 막내한테는 더 이상 해줄 것도 없고 이제 남은 거는 엊그제 몸 푸는 누렁이밖에 없구만 어떻게 거기라도 갖다 쓰든가 해라 아이고 우리 막내한테는 내 참말로 미안타 다 해먹었어 그렇게 해서 전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댁 재산에 대한 실체를 모두 알게 됐는데요 그 해먹었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남편이 경상도 부잣집 막내 아들이 아니어서 실망도 하긴 했지만 살다 보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그리고 전 지금 남편과 함께 딸 하나 키우면서 잘 살고 있는데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그래도 가족만큼 커다란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면 좋지. 큰 선산도 없고. 해먹고. 손도 없고. 해먹었어. 그래도 저한테는 든든한 남편과 여우 같은 딸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덕구 안 가져왔나 봐. 이상 점 찍고 꿈에만 그리던 저의 과수원 논밭 그리고 선산에 대한 추억이었습니다. 다 해먹었어요. 끝. 다 해먹었어. 배 터져. 배 터져 죽어. 오, 어떻게 이거 웃기는 내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무섭지? 화투 치다가 논밭을 해먹어 어떻게? 영화 찍다가. 영화 찍다 해먹고 얼굴에 뭐요 낯짝에 처발하는 화장품 사업한다고 해먹고. 넌 막내한테 줄 거는 몸 푸는 누룽이. 누룽이. 그러니까 새끼 나면 그거 한 마리라도. 그래도 몸 풀어내는 데로 갈 수는 없죠. 눈물 나. 아유, 진짜. 이 5596. 눈물이 묻어나는 편지네, 예. 그렇습니다. 다 해먹었거든요. 아니, 근데, 네. 찾아보면, 우리 가족의 역사에는 이렇게 해먹은 땅도 많아요. 네. 아유, 참 씁쓸하네요. 네. 아유. 계란을 모아라. 어린 시절 저는 가게 일로 바쁘신 부모님 때문에 시골 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워낙 잔망스러워서 잔망스럽다는 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부산스럽다는 얘기인가 봐. 번잡스러운 거죠. 그런가 봐. 네. 할머니께서는 저만 보면 소리를 빽빽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오메 니는 뭐한다고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단가 오다 기어들어와서 숙제라도 할 일이지 할머니 오늘은요 진짜로 중요한 일이 있었단께요 아 쪼매난 게 중요한 용모가 대체 무엇이여 정식이가 옆반 애들하고 딱지를 쳤는디 근데... 누가 이렇다고 엉엉 울자녀요 그래갖고 내가 복수해주려고 옆반 경동이 나가갖고 여태 딱지 쳐갖고 다 따본 거 아뇨 바빴단께요 무엇이여 쩌고졌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골땡겨 지지배가 좀 참 훈훈히 놀 일이지 무엇을 하더라고 해질 때꺼녕 딱 지나치고 댕기고 아이고 머리 땡겨 오늘은 이 할미가 아주 공댕이를 방댕이로 내가 만들어 줄란께 매일같이 말썽이 끊이지 않는 관계로 제 엉덩이는 온전한 날이 없었는데 이게 여자 처음 엉덩이를 이렇게 이런 저에게도 수호천사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던 막내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저를 위해 아르바이트한 돈을 모아 학용품이며 장난감을 잔뜩 사서 보내주었지요. 저는 그걸 쌀포대에 넣어 들쳐매고 아이들한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수연아 너 그게 뭐쇼? 웬 쌀포대를 들고 다녀 날 들고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삼촌이 보내준 것이요. 이거 보란께?
오메, 이거 변신하는 필통 아뇨? 그러지. 오메, 오메, 신기해 본 거. 나도 한번 만져보자. 이, 안 된단 게. 삼촌이 나만 갖고 놀라고 준 것이여. 만지면 다른 게 손대지 마라. 치, 치사하게. 니는 만져도 못하게,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면서 모트로 그건 갖고 나왔대. 모트로 갖고 나오긴 촬영을로 갖고 나왔지. 너희들도 부러우면은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라. 미롱. 저는 그렇게 친구들에게 약을 있는 대로 올려놓고 신나게 집에 돌아왔는데요. 할머니께서 저를 급히 부르시더군요. 야야, 니 어딜 또 싸돌아다니는데 이제 들어온단가. 니 얼른 정태네 집 가서 계란 한 푼 받아갖고 싸게 싸게 냉장고에 넣어놓으라니까. 어미, 할머니는 어디 가고 나한테 시킨단가요? 아, 오늘 마을회관에서 아줌마들 다 모여서 깍두기랑 그 담기로 혀담게. 니가 그럼 갔다 와보러. 또 저번 맹키로 까불 다 계란 깨고 그럼 아주 궁뎅이를 방뎅이로 만들어줄세. 알았지? 조신하게 잘 들고 와이. 저는 할머니의 분부대로 양계장집인 정태네로 가서 계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신하게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정태네에게 덕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덕구야, 심심하단가? 누나가 놀아줘볼까? 가위바위보야, 그 이기는 사람이 땅밤 때리기 웃죠? 그려, 좋다고라. 알았어, 너 저 시작해본다. 가위바위보! 전 그렇게 친절하게 덕구의 의사를 묻고, 니가 대답을 했을까? 덕구의 발에 대고 가위바위보를 시작했는데, 강아지인 덕구가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치가 주먹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걸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잽싸게 보자기를 날렸습니다. 하하하하! 덕구야, 내가 이겨버렸어. 너 덕구 딱밤 간다. 그렇게 딱밤을 한 대 딱 때리고 나니 알딸한 표정의 덕구가 어찌나 재밌던지요. 저 혼자 막 깔깔대며 웃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이 덕구 녀석이 갑자기 울컥했던지 저한테 마구 달려드는 겁니다. 오메 오메 오메! 덕구야, 너 왜 이러니? 이러지 마라. 야, 오메 오메. 전 그렇게 덕구의 공격을 피해 정신없이 도망가던 중 발을 헛디디고 말았고 계란과 함께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불사. 아이고. 어머, 내 계란을 웃자. 이번에도 계란 깨먹으면 할머니가 공이를 방댕이로 만들어버린다고 해버렸는데 나 이제 죽었어. 어째스까. 이미 깨진 계란을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전 혼자 고민하던 끝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계란 서른 개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오? 친구들 한 명한테 다섯 개씩만 얻어도 서른 개는 금방 모을 것이오. 그렇게 저는 은인회부터 계란을 얻으러 갔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은희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으유치, 왜 왔단가? 아까는 달랜다고 장난감도 못 만지게 하고 막 놀리더니. 은희야, 시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 집에 계란 있지? 나 계란 좀만 주라. 갑자기 덕구가 쫓아와갖고 계란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할머니한테 들키면 난 궁뎅이가 방대가 된단께? 글씨, 변신 필통 그거 겁나게 좋아 보던디. 그거 주면 내가 생각해보고. 무엇이라고라? 야, 이게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 계란하고 필통을 바꿔보냐. 아니요 말고. 나도 엄마 몰래 계란 갖다 준 거 그거 걸리면 엄청나게 혼날 텐디. 싫은 말랑께. 어씨, 알았어, 주면 되잖여. 좋아. 그럼 계란 다섯 개 가져오는 거다이. 근데 너 절대로 네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브로. 필통을 모르는 아저씨가 선물로 좋다고 해. 알았지? 알았어? 그렇게 저는 금쪽 같은 변신 필통을 계란 다섯 개 넘겼고 이번에는 미선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집애들 하나같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더군요. 결국 전 미숙에게는 샤프를, 영화에게는 공책을, 지선이에게는 포스터 컬러를 주고 계란 30개를 겨우 채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냉장고에 후딱 계란을 넣어두었는데요. 저녁쯤 할머니께서 집에 돌아 냉장고를 열어보시곤 이러시대요. 근데 이놈의 뭔 놈의 계란이 이렇게 큰 놈 작은 놈, 아이고 색깔별로 사이즈가 다 다르단가. 정태네 그렇게 안 봤는데 못 쓰겄네. 계란 그거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작은 걸 섞어서 판단가? 할머니는
정태네 닭이 피곤해서 알을 이것저것 막 낳았나 보지. 아이씨, 난 너무 졸라서 잘나게 깨우지 마요. 응, 알았어. 그렇게 저의 계란 사건은 완전 범죄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자에 가니 동네 아주머니들의 동태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아이고, 요상하네. 오늘 아침에 냉장고를 본 게 다른 건 다 말짱해본 뒤 웠지. 계란이 비는 것 같아요. 아니, 은인네도 그래?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집도 계란이 없어져 버렸어. 아이고, 이거 시방 동네 좀떠들 있는 거 아니여? 글씨. 당시만 해도 앞집,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 정도로 집집마다 왕래가 많았던 터라 집집마다 계란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금세 들통이 났고 동네가 아주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마을에는 이런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 이장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계란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여섯 개가 깜쪽같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좀더둑의 생계형 범죄일 수가 있으니 다들 문단속 잘 하시고 미연의 방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가. 저는 단지 할머니한테 혼날까봐 계란 몇 개를 맞바꾼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지다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엔 또다시 이런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 이장입니다. 요즘 우리 마을 여자아이들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고가의 학용품을 받아오는 일이 발생이었다고 합니다. 학용품으로 아그들을 유인해 납치하는 등의 위험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아그들에게 낯선 사람의 말 접근이나 낯선 사람이 말을 걸으면 반드시 어른에게 알리도록 아이들의 외출을 삼가하도록 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십시다. 아우, 끝. 길게도 말씀하시네. 다행히 야. 친구들이 의리는 있는지 저한테 받은 학용품을 모르는 아저씨한테 받았다고 잘 둘러댄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이것들이 사건이 너무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한동안 동네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외출을 금지시켰고 저 또한 한동안 집안에만 처박혀 있어야 했는데요.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요? 결국 이장님 댁 손녀 영아가 제 모든 범행을 실토하고 말았고 계란 도둑 사건부터 학용품을 선물하는 신원 미상의 남자 사건까지 모두 진범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지집에 내가 너 땀시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단께 오늘 공댕이를 아주 원숭이 방댕이로 만들어줄란께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프라 아 일로 와봐 아파요 일로 와봐봐 어쩐지 계란이 큰 놈 작은 놈 사이즈가 다 다를 때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이놈의 지집에 방맹이 돼버려 저는 그날 시원해 쿵댕이가 방댕이가 되는 게 어떤 건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부었나 봐 쿵댕이가 원숭이 방댕이고 그 뒤론 예. 계란만 보면 이상하게 엉덩이가 아파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동네 주민 여러분께 그때 무리를 일으켜 죄송했다고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계란만 보면 엉덩이가 아파옵니다. 7132 아버님 이장님 방송 딱이에요 출발하시면 제가 학교 썹니다 내가 이장님 조심해서 미연에 방지하시기 다같이 방지하십시다 나 죽겠어 네. 계란과 달걀의 차이점이 뭔가요 3735님 그리고 달걀 프라이인가요 계란 프라이인가요 그냥 알아서 드세요 아이고, 더워 더운데 뭐 그런 걸 따져 그냥 결안은 아니에요. 네. 결안 아니에요. 네. 아. 계란이에요, 그럼? 계란. 아이고. 계란. 아버님이 결안. 계란.
민박칩니다. 민박칩니다. 예. 네. 아,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일입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께서요, 흥분된 목소리로 친구분과 통화를 하고 계시더군요. 뭐요? 민박? 흥분된 목소리로. 다시. 뭐요? 민박? 그래 돈이 된단 말이오? 잠자고 밥 한 끼 먹이는데, 그 무엇이라? 그러게 봐도.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신 할아버지께서는요,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더니 커다란 나무판자 이런 글자를 쓰시더군요. 민박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물으셨죠. 아버지, 저게 뭐던가요? 뭐긴 뭐요. 앞으로 우리 집도 민박칠게요. 박영감이 그러는데 민박이 돈이 솔천이 된디야. 민박이라고요? 아이고, 그거 해갖고 얼마나 번다고. 아이고, 귀찮기만 하지. 그런 소리 하덜 말어. 민박 치면 하룻밤에 5,000원은 벌 수 있대, 5,000원. 그 후 우리 집 대문 앞에는 민박이라는 글씨가 커다랗게 붙게 되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고 제 친구가 그러대요. 야, 창식아, 창석아, 민박 그게 뭐다냐? 먹는 거야, 뭐냐? 야, 난 그것도 모르냐. 민박은 말이오, 우리 집에서 누가 잠자고 밥 먹으면 돈 내고 가야 되는 거란께? 응? 뭐여야, 누구 집에서 자면 돈 내야 되는 거야? 그러지. 그럼 내가 지난번에 누구 집에서 자고 갔는데 그것도 돈 내야 하는 건가? 응? 글씨, 그건 우리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본께 니는 돈 안 내도 되는 갑다, 야. 야, 이제부터 너희 집에서 놀다가 같이 잠도 못 자겠다. 근데 우리 엄마도 잠은 꼭 우리 집에서 자라고 했는데. 오, 그래야 갑니다. 돈 나가니까. 그런데요, 손님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우리 마을이 관광지도 하나 없는 그냥 시골 마을이다 보니 손님들은 코빼기도 안 보였고 우리 집에는 민박인커녕 얼굴 한번 내밀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박을 끝내야 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젊은 부부가 우리 집을 찾은 거예요. 아, 저 실례합니다. 아, 민박이란 글씨가 보여서 그런데 여기 저 하룻밤 좀 묵을 수 있을까요? 아, 버스를 잘못하고 돌아와서 길을 잃었습니다. 방에서 조무실 채비를 하고 계시던 할아버지는 민박이라는 단어를 듣고 한달음에 뛰어나오셨고 방에서 놀고 있던 저희 형제들도 마당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따, 겁나게 잘 오셔버렸구만요. 어서 오셔라. 여기가 민박하는 곳이다 마땅께요. 너희들 거기서 뭐여? 얼른 나오지 않고 손님들 그 짝으로 모셔야 한다니까.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희는 오시며 온갖 살림을 돌돌 말아 장롱 안에 다 처박아놓고 저희 방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아, 이 짝방이란께요. 화장실은 저거 밖에 보이시죠? 그러고 씻으려면 저거 마당에 샘 보여라. 그 짝으로 가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르신, 아, 저희 아내가 소리에 좀 민감해서 시끄러우면 잠을 좀 못 자거든요. 시끄러운 소리 날 만한 거는 없겠죠? 시끄러운 소리라고라. 아, 그런 거 걱정할 말란 게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주 조용할 거구만요. 그렇게 그 젊은 부부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할아버지는 무척 바빠지셨습니다. 애미야, 저거 방에 어찌 따뜻한 건 모르겠다. 아궁이 한번 봐보고 그러고 너희들은 입 꽉 다물고 있어보라. 시끄럽게 해가지고 저 손님들 간다고 하면 할아버지한테 홍구녕 날 줄 알아. 밤에 삐그덕 소리 난게 말이듯 되도록 나오지 말고, 알겠냐?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는 것에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는 손님을 맞이했다는 들뜬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잠결에요, 막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형, 얼른 일어나봐, 좀. 아이고, 나 지금 오줌바 터질 것 같아. 어째 이거를. 아우, 야, 마. 밖에 나가서 싸면 되자뇨. 할아버지가 말에 소리 난다고 나오지 말랬자뇨. 그리고 문 열고 닫을 때도 소리 난디? 그러면 저 마당 가서 싸. 내가 문 안 닫기게 여기서 문 잡고 있을 테니까 얼른 조용히 나가서 싸고 와. 저는 결국 조심조심 마루를 밟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오래된 마루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삐그덕 소리가 나더군요. 그렇게 마루를 내려와 마당 한켠에서 오줌을 누고 있는데 어찌나 많이 참았던지 그 소리 또한 요란한 거였죠. 아이고. 어메. 아이, 소리 손님들 깨버리면 어쩐단가. 아이고,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나 궁둥이 맞을 텐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저희 방문이 열리면서 손전등 하나, 손전등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아, 화장실이 저기랬지? 아유, 무서워. 아,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손님들이 화장실 쪽으로 오는 걸 보고 저는 미처 볼 일을 다 끝내지도 못한 채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서두르는 동에 장독대를 넘어뜨려 와장창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오메 오메 오메. 이걸 우쩐단가.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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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아, 누구야 누구? 여자 손님의 비명소리에 우리 집 식구들은 일제히 바깥으로 뛰어나왔지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후레쉬를 마당으로 비추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발라당 넘어져 있는 저는 안중에도 없고 손님에게만 온갖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어째 놀라시는 거 보네요. 아이고 조용히 시키려고 했는데 죄송하구먼요. 아 괜찮습니다. 저보다 저 애가 더 놀란 것 같은데 아이 저희가 더 죄송하네요. 아니어라 화장실 저 짝에 있으니까 볼일 보고들 오셔라. 아이고 니는 어째가 밤에 나와가지고 손님들 놀라게 만드냐, 이? 아이고. 할아버지, 오줌이 마려워서 그랬는데요. 참으려고. 막 참으려고 해도 자꾸 찔끔찔끔 나왔고 같고요, 같고.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게요. 어떡해요. 얼른 뜨! 시끄러워! 야! 너 들어가서 자, 임마! 할아버지의 호통에 저는 입이 대빨 나와갖고 방으로 들어왔고 손님을 비롯해 저희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와 잠을 청했는데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을까요?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애미야, 애미야. 네 아버님. 저 그 손님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아침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아이고 벌써요. 아직 날 발라가려면 멀었는데요. 아, 저 손님들이 언제 갈란지 우치가로 우리가 서둘러서 아침을 준비해 놔야 하지 않겠냐? 아, 예 알겠으나 나갈게요. 그렇게 엄마는 꼭두 새벽부터 아침을 하시러 부엌으로 나가셨는데 그 시각 할아버지는 작대기 하나를 들고 닭장 앞에 앉아계셨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은 안 주무시고 뭐 하신단가요? 아, 이놈들이 회를 치면 손님들이 깰 거 아니여. 회 못 치게 하려고 내가 밤새 여기서 지키고 있어, 지금. 도대체 얼마를 받으실라요? 손님들도 돈 주고 우리 집에서 자는디 편하게 지나야지. 돈은 그렇게 쉽게 버는 게 아니여. 얼마일까? 그렇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닭소리에 손님들이 깰까 싶어 밤새 닭을 지키고 계셨던 거지요. 그리고 곧이어 엄마가 손님들을 위한 밥상을 차려놨는데 밥상을 보고 할아버지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러셨습니다. 야, 그 생선이라도 한 마리 놔야 되지 않겠냐. 암만 그래도 손님 상인데 말이요. 아, 아버님 생선이 하도 비싸서 지난 장에 못 사놨단 게요. 그냥 이대로 대접하면 안 될란가요? 아, 됐어. 우리 집서 5천 원이나 내고 잠을 주무시는데 5천 원이었어. 밥상에 생선 한 마리 올라와야지. 오늘이 장날 아니냐. 얼른 가서 자반 한 손 사와봐. 만 원인데? 자반이? 할아버지의 성화의 엄마는 그 새벽에 장까지 나가 자반 고등어 한 손을 사오셨고 전 부엌에서 나는 자반고등어 굽는 냄새에 모에 홀린 듯 부엌으로 갔지만 할아버지의 감시에 고등어엔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까지 거하게 대접한 우리 가족은 손님들이 가신다는 말에 배웅을 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찌 아주 이래 누추한 곳에서 잘 지냈나 모르시겠네. 아 정말 잘 지냈습니다. 마치 저희 할아버님처럼 잘 대해주셔서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아 그러고 말을 함께 참 별로 기분 좋구먼. 근데 할아버지는 어디서 사신단가요? 아, 저희 할아버지는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부쩍 할아버지 생각나서 어젯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랬어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단 게 어째 나도 마음이 영 거시기 해주면. 아, 어르신. 아, 저희가 머무른 값은 드리고 가야지 얼마일까요? 그때였습니다. 농한기 동안 돈 벌어보시겠다고 민박을 시작하셨던 우리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그 손님에게 이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따, 할아버지 생각에 잠도 못 잤다는데 내가 뭔 돈을 받으시오? 그냥 가셔라. 할아버지 집서 하룻밤 자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셔라. 아, 아닙니다. 저희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불편이란 말 한단가요. 우리 식구 온 것 마냥 아주 편하단께요. 그러지 말고 얼른 가셔요. 이래서 사업할 사람은 따로 있는가 봅니다. 손님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우리 할아버지 마음이 울컥하신 거죠. 그 모습을 보던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안 들리게 이러시대요. 으따.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어를 한 마리만 구울 거인데, 아이고 고등어값도 안 나오는데 괜히 두 마리를 구워볼 거만. 아이고 아버님도 참. 그렇게 민박 한번 치르다가 온 식구들은 잠을 한숨도 못 자 눈이 벌겋게 됐고 그 후로 우리 집 민박 팻말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는데요. 지금도 제 귓가에는 민박 사업에 큰 꿈을 꾸셨던 할아버지 음성이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땅을 파봐라. 5,000원이 나오나. 우리 할아버지 하늘나라에서는 사업의 꿈은 꾸지 않으시고 편하게 지내고 계시겠죠. 할아버지 진짜 멋있다. 이 편지 진짜 멋지네요.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할아버지가 계셔서 그 5,000원 하려고. 감동. 정말 감동이야. 진짜 감동이네.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할아버지를 닮아서 가족들도 전부 또 이렇게 불만 없이 참. 그 며느리도 착한 거 봐. 나 같으면 한 손만 올렸을 텐데 그거 다 그 두 마리를 다 올리고는 그럼. 얼마나 속이 쓰려. 애 한 마리 먹일걸. 응? 아유. 그렇잖아요. 아 눈물 나네. 그러니까 아 정말 아름다운 편지였습니다. 아, 예, 웃음도 잔잔해. 진짜 시골 풍경이죠. 진짜 예, 그렇죠. 예. 예. 그 집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